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더니, 이제 또 봄날처럼, 이렇게 따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봄에 황사가 심하잖아요. 또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렇듯이 날씨가 따스하니까 또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아, 그래도 꼭꼭 봄날 느낌이 나서 참 좋네요. 오늘 퇴근길에 보니까, 금방 또 매화가, 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창문을 완전히, 하나는 완전히 개방해놓고, 밤에도 안 닫았습니다. 똥배짱으로. 애들, 요렇게 화초, 요거, 바늘꽃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 노지 것은 그냥 보내고, 요 화분에 심었던 것은, 베란다 안으로 들였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요런 화초들 있고 또 베란다에 뭐 제라늄도 있고 한데 그냥 열어놨어요. 그냥 막 강한 통풍 시켜준다 생각하고 열어놨는데도 별탈 없이 낮에 뭐 저녁에 온도 많이 내려가봐야 영하 뭐 1, 2도 이렇게 내려갈 텐데요.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세히 잠깐 보니까 여기 새순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 새순 나온 거 보세요. 보이죠? 새순들 또 꽃대들이 끊임없이 여기 올려주고 있어요. 꽃대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한들한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올 초봄에는, 열목들을 조금 더, 화분에 조금 더 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영상에 보면 노지에 심어서 정말 제 키보다 더 크게, 또 목대도,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게 그렇게 자란 열목대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16cm 풀분에 이제 이렇게 하나 심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죠? 요 나무 젓가락이에요. 굵기가 나무 젓가락 정도로 자랐고요. 화분 사이즈에 따라 우리 화초들이 자라잖아요. 네, 화분이 작으니까 그만큼 많이 자라지는 못해도 또 들이기는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다 싶어도 이렇게 숨치기 하면서 키우면 이렇게 외목대로 훌륭하게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꽃이 계속 피어주니까 요즘 계절에 이렇게 꽃을 계속 볼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바늘꽃하고 또 세이지하고 얘들이 목대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엄청 가늘어요. 제가 키워봐서 알지만 그런 풀떼기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한 목대를 가질 수 있답니다. 보세요. 그죠? 나무 젓가락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지금 잘 지내고 있답니다. 베란다 안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봄에 얘들 어린 이게 포트분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얘들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좀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미니벨 큰 꽃이 또 예쁘게 피어서 한동안 계속 당겨볼까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졌는지. 그죠? 예쁘죠? 그리고 엔젤 카랑코예요. 우리 이거 삽목이 들여 얻어와서 또 삽목을 해서 키가 요만큼 한 10cm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혀서 지금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금방 필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키가 특히나 많이 커요. 많이 크는 아이들이니까 삽목하면 꽃은 좀 늦게 봐도 조금 너무 막 웃자라면 키가 크면 애들이 옆으로 쓰러지고 하잖아요. 근데 5cm에서 한 6, 7cm 정도로 키우면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매화도 아주 작은 아이. 호주매화도 보니까 소품 한 요즘 제가 꽃은 안 사도 판매방은 자주 보거든요. 공부도 할겸뭐 새로 나온 꽃들은 어떤가 싶어서 보는데 이런 호주매화 같은 경우에 작은 포트에 소품은 막 4, 5천 원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꽃값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육값도 많이 좋아졌듯이 호주매화 같은 거 하나 골라서 얘도 아주 소품이었는데 이렇게
목대를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 호주매화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가는 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잎장이 이렇게 다육처럼 이렇게 두껍고 잎장이 크고 하면은 그 속에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이런 호주매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엽이잖아요, 그죠? 솔가지, 소나무 가지처럼 가늘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잎장 속에. 그래서 물 말려버리면 얘들이 회생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로 분류를 해서 물을 완전 마르지 않도록, 너무 말라버리면 얘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거나 힘들어하니까 말리지 않도록 물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되는 호주매화예요. 근데 저는 아주 소품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수영도 나름대로 예쁘게 잡아가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꽃망울도 여러 개 지금 맺혀서 꽃을 피워주니까 또이 또한 화초를 키우는 기쁨입니다. 요런 우주목도 여기 보세요. 제가 외목대로 막 이렇게 분도 작아요. 작은 분에 심어서 다져가면서 키우는데요. 나무같이 예쁘죠? 이렇게 곁까지 떼가면서 키우면 이렇게 또 나무처럼 수영을 잡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도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겨순을 떼도 이렇게 또 겨순이 나오거든요. 요런 겨순 따서 또 조그만 공분해서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큰뭐 장소 협소한 것도 있지만 아주 큰 것보다는 이렇게 고물고물하고 작고 귀여운 것들을 제가 좋아한답니다. 이 꼬지도 옆에서 그냥 한 식구가 돼서 자라고 있죠. 이 장미허브 외목대도, 우리 장미허브도 풀떼기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키 크게 어느 정도 자라게 해서 이렇게 목대로 키우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 거의 엄지손가락 아닌가? 검지손가락만큼은 자란 것 같아요, 굵기가. 그래서 순치기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순치기 하면 수영을 이렇게 얼굴이 소복하죠, 위에 모습이. 네,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 라임 제라늄이잖아요. 요 아이도 웃자라기로 아주 소문난 아이입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쑥쑥 자라버리거든요. 내가 완전히 엄청 예쁘게 잘 키웠었는데 창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다시 키워서 완벽한 이렇게 이제 목질화가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이렇게 새순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예쁜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자락이 잘하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더 웃자락이겠죠. 그러니까 물을 조금 줄이면서 햇볕은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짱짱하고 탄탄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사준 요 외등 스탠드형 하나를 얘들한테 햇빛이 안 드는 쪽에 이렇게 모아놓고 요 얘들만 쬐어주고 있거든요. 좀큰 성장등을 구해볼까 말까 맨날 찾아보고 그냥 두고 또 견디고 이러고 있는데요. 성장등 효과가 또 좋다고들 하시니까 햇빛을 많이 안 들면 그런 도움도 받아보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낮에는 햇빛만 나면, 낮에 남향이라 남향 남동 남서향 살짝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낮에는 햇빛이 그럭저럭 들어오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개꽃 같은 이 아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이름을. 아유, 이렇게 예쁜데 이름을, 그것도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이름을 크리스탈인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횡설수설했지만은 오늘 다시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 꽃이 정말 이거 언제 피었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가을부터 이렇게 활짝 피기 시작했거든요. 좀몇 달을 이렇게 계속 싱싱하게 가고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안개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면 떨어질 때 이게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 작은 가느다란 이 꽃이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진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꽃이 어디 있겠어요? 꽃을 이렇게 오래 피워주고. 잎은 보면 꼭 쌀이 나무잎 그런 잎인데요.
입장이 크지도 않아요. 좀 이렇게 입장보다 꽃이 더 많죠. 봄에 제가 또 삽목 많이 해서 또 탐내시는 분들한테 또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그냥 뿌리 내림도 쉽지 않고 해서 모든 삽목이나 씨뿌림은 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따뜻할 때 한번 삽목해 보겠습니다. 아, 이꽃 나눔 해주신 우리 꽃은 내 친구니 꽃볼 때마다 언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왜또 받은 것이 많아요. 제가 참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람이라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신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요 삭소름도 여기 밑에 조금 정리해주고 또 목대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조금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줘야 되고 조금 바빠서 조금 그러네요. 또 한번 또 여기 외목대로 손질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네요. 요 아이는 더 푸르푸르라는 아이. 아닌데요. 언제 창문도 계속 닫아놓고 했는데 이렇게 총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해요. 요즘 같은데 이렇게 총알을 만든다는 게 시방을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만드네요. 그리고 이 세레트톤 사랑초가 요즘 한껏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꽃도 굉장히 크고 꽃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처음 원래 나눔 받아서 처음 키우고 있는데 꽃 사이즈가 굉장히 크답니다. 아, 그리고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이 시클라멘인데요. 구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감자만 해요. 이제 꽃대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요. 요즘 신품종 또 시클라멘들이 얼마나 이쁜 애들이 많은가요? 지금 하나를 신품종을 하나를 더 살까? 지금 망설이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이쁜 꽃은 무한정이고 아, 그꽃 키우는 거 그런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참는 거. 여기 보세요. 씨 뿌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요 장미허브랑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제법 많이 컸어요. 잎이 하트 모양이다, 그죠? 잎이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크게 많이 자랐네요. 요 앞에 작은 잎이랑 뒤에 먼저 난 잎이랑 굉장히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씨 뿌려서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유리호프스가 진짜 드물들이더니 이렇게 활짝 폈어요. 이거 보실래요? 여기 삽목, 원래 봄에 삽목해서 여름에 이렇게 밖에서 키웠던 아이인데요. 이 꽃을 이렇게 너무 화사하니 예쁘죠? 깔끔해요, 아주 꽃색도. 그리고 옆에 순짓기 했더니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제가 유리호프스 대품 외목대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이 아이는 삽목이가 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또 코사지 도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속 입장도 예뻐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서 또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 또. 요 아이가 제가 소추 영상에 올렸던 또꼭그떡 케이크의 장식품 같죠. 너무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아, 빚어놓은 떡 케이크 장식 같죠. 아, 그리고 이 활짝 핀난 화분 좀 보세요. 제가 친구 전시회에 지금 그림 전시회에 지금 선물로 갖다 줬었던 아이인데요. 도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참네. 복잡한데 우리 집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제가 다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레드 판도라가 꽃 인심 좋기로 소문난 레드 판도라가 드디어 이렇게 봉긋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꽃잎은 진짜 튤립처럼 생겼죠.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도 몇 개나 지금 얘도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꽃을 여러 개또 달아주고 또 예전에 정말 예뻤었죠. 꽃
라떼를 9개씩, 10개씩 달아줘가지고 제가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예쁘게 이렇게 회생을 해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하죠. 즐겁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올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보세요. 세월이 정말 유수 같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